트럼프 2기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 가운데 대선 전부터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입니다.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이미 선거 기간 약 2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배석한 건 물론이고 텍사스 오스틴의 자택보다 플로리다 마로라고의 트럼프 자택 인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 오죽하면 트럼프가 머스크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최측근 인사로 부상했습니다. 그나마 일론 머스크의 지명은 예측이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인물들, 가령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받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라든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자 등은 미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조차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는데 이들은 대체 어떤 인물들이기에 논란이 확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이런 논란이 불거질 거란 걸 예상을 했을 텐데 굳이 속전속결로 이들의 인선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의 맷 게이츠는 1982년생 플로리다주 출신으로 2008년에 변호사가 된 인물입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이자 강경파로 지난해 연방의전 서열 3위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축출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게이츠는 17살 소녀를 성매수한 혐의로 미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도 받았는데 지금은 위원직에서 사퇴를 해서 하원 윤리위 조사가 멈춘 상태이긴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맷 게이츠에 대한 하원 윤리위 조사 결과를 확실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과거에 트럼프에 반대했던 온건파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윤리위 조사 결과가 인준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성범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이력을 놓고 자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1980년생 미네소타주 출신으로 2012년에 같은 지역의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이후에 2014년부터 폭스뉴스의 전문가로 출연을 해서 활동을 하고 또 프로그램 공동 진행을 맡으면서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육군 소령 출신으로 훈장도 받은 바 있고 또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 개혁이라든가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알린 바는 있습니다만 그가 대규모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라든가 군사정책을 추진해본 적은 전무하기 때문에 전현직 국방관료들과 또 군사 전문가들도 그가 사령관 등의 위치에서 전쟁에 임해본 장성급들이 가질 수 있는 시야, 통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의 저서들을 보면 미국 문제의 원인이 좌파주의, 다문화주의, 사회주의, 젠더주의 등에 대한 숭배다 이런 인식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우리 세대의 악당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는 적이다, 또 차세대 전투기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또 우주의 무기화와 같은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국가다 등으로 강한 경계심을 가감없이 드러내왔습니다. 그는 2018년 5월 폭스뉴스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에 대해서 데니스 로드맨을 만나길 원하고 또 미국 NBA를 좋아하며 또 서양 팝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자기 주민을 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그의 최근 저서에 보면 탈북민 박연미 씨의 발언을 이용해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이자 반미적인 정권이다. 수용소를 선호하는 체제다. 이런 식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 국장이라는 자리에는 미 하원의원 출신의 털시 게버드가 지명이 됐는데 그녀 역시 적격성 논란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을 포함해 17개의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정보 관련 최고위직입니다. 털시 후보자는 1981년생 미국령 사모아 출신으로 2002년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당시 민주당에선 꽤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낙마한 뒤 탈당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공화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 주 방위군 출신으로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습니다만 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경험이 전무합니다.
미국 주류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은 그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 날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해서 전쟁을 사실상 촉발했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미국과 나토의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러시아와 같은 견해를 꾸준히 밝혀왔다는 대목입니다. 실제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채널은 그녀를 러시아의 동지다라고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신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기후 위기를 음모론으로 여기는 에너지 장관 후보자 등도 인선을 두고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적인 대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가 상원에서 인준받을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고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미국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훤히 아는 트럼프 본인이 이러한 인선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몰랐을 리가 없었지만 지명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지명자들 중에 일부 논란이 될 인물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보수 진영에는 충분히 전문성을 겸비한 적격의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속전속결로 이러한 논란의 인선을 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분석들이 나옵니다. 우선 지난 1기 때 자신의 측근에 있었던 많은 전문적인 관료들이 사퇴 후에 자신의 잘못을 폭로하는 등 자신을 배신했다고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즉 자격의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자신이 밀어붙이는 의제들에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따를 이들을 지명하겠다, 이런 의지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적어 있는 플로리다와 연이 있고 또 그가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소통을 해온 이들이 다수 지명이 된 것과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The characteristics seem to be that they will have a reputation for being disruptive. But clearly he's put in position people who he thinks are going to carry out his vision and are going to be loyal to him. And that in part reflects what he thinks was a bad first term in terms of the people that he nominated. 그리고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일부 논란이 되는 인물 인선을 통해서 공화당 내부의 논의 흐름을 체크하고 누가 공화당에서 반기를 드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 also think he's laying down a challenge to the Senate, essentially testing to what extent they are willing to push back against his desires. So I think part of it is he's going big at first on the things that he wants in order to try to test, you know, the limits. 실제 현재 공화당에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개연성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수잔 칼린스라고 하는 의원이 있고 빌 캐서디라고 하는 의원이 있고 그다음 리사 머카우스키라고 하는 의원이 있고 미치 머카넬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요. 이 네 명이 다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이 중에 세 명은 트럼프 2차 탄핵 때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에요. 한 명은 미치 머카넬이라고 전통파 이제 레이건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그다음에 2026년에 은퇴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이 네 명의 상원의원이 트럼프 인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4명 중에 1명 정도는 낙마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우리로선 한반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외교 안보 투톱 인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인 이들 두 사람은 특히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군사적 기여에 대한 압박도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면밀히 대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지난 1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라는 그룹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트럼프 당선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의 말을 충실히 따를 개연성이 큰 인물들이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가 모든 키를 잡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만큼 한국 정부도 대응 전략을 더욱 면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